네, 그러면 바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버튼을 먼저 빼줍니다. 테마도 이번에는 제외하고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창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떠 있지가 않습니다. 먼저 갤러리를 만들기 위해 먼저 새 소스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쉽게 이미지 리스트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MUI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리스트를 검색해 봅니다. 그럼 이렇게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미지 리스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형태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먼저 전체 소스 코드를 보면 이미지 리스트와 이미지 리스트 아이템을 임포트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임포트해 준뒤 전체 소스 코드를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소스 코드를 복사해 준 뒤에 app.js에서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제대로 홈페이지에서 본 것과 같은 갤러리가 똑같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캘린더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UI 홈페이지에서 캘린더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 캘린더라는 컴포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컴포넌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구간을 주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캘린더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localization provider와 adapter day.js, 데이트 캘린더를 먼저 인포트해 줍니다. 모듈 설치가 필요한 것 같네요. 필요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으니 홈페이지를 둘러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여기 Getting Start에 들어가서 인스톨레이션을 진행해 줍니다. 여기에 이두 가지 명령어를 모두 수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설치를 하고 왔고요. 다시 웨이트를 실행해 보면 오류가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캘린더 컴포넌트로 돌아와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앞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갤러리 전에 캘린더가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컴포넌트에 레이아웃 카테고리를 찾아줍니다. 그리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12로 보고 할당하는 숫자만큼 전체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반반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캘린더와 갤러리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캘린더와 갤러리가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가 봤던 버튼 밑에 버튼 그룹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캘린더 밑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버튼 그룹도 인풋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의 값으로 라이트, 업로드, 딜리트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버튼은 처음에 배웠다시피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면 총 3가지의 버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필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야의 홈페이지에서 컴포넌트에 있는 텍스트 필드를 찾아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 필드 디자인을 찾은 후 넣어주시면 됩니다. 캘린더 밑에 버튼 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큰 형태의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카테고리의 컨테이너에 들어가 봅니다. 이 컨테이너는 홈페이지의 사이즈가 설정한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해줍니다. 또한 정 가운데 배치해줍니다. 컨테이너 값을 복사해서 전체에 적용해 주겠습니다. X, Y 값을 Medium, Large, X, Large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Large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적절하게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뉴바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카테고리에서 스탯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 메뉴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스 코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값을 적절하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메뉴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하여 간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하는 대로 메뉴, 캘린더, 갤러리, 텍스트 필드 버튼까지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UI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UI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개발자 친화적인 API라는 것입니다. MUI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API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MUI는 매테리얼 디자인에 기반한 일관된 UI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UI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장점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다시피 테마 프로바이더와 크리에이트 테마를 통해 테마를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및 문서 지원입니다. MUI는 활발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문서화된 자료들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UI에도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곡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MUI는 쉽고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지만 모든 내용들을 알고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한 커스텀 컴포넌트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UI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제공하지만 커스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MUI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공부를 하면서
CSS에 해당하는 디자인적 요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MUI를 만나면서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MUI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